반갑습니다. 우리 박범인 예비 후보께서 이렇게 금산군수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. 먼저 그 출마 예변을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금산군수 예비 후보 박범인입니다. 저는 30년 동안 군기생활을 했습니다. 84년도에 복수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금산군청, 그 다음에 충남도청, 그 다음에 중앙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, 그래서 또 다시 고향인 금산군청으로 내려왔다가 충남도청으로 가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. 공직생활 30년을 하는 동안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. 금산 군민들께서 잘 아시는 금산 다락원 조성 사업을 6년 동안 한 자리에서 설계에서 준공까지를 담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정말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금산의 지혜의 특색을 잘 살린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삼축제를 맡아서는 전국에 있는 축제 중에서 최초로 전국 최우수축제 5연패를 달성하는데 저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적의 도서관을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고,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상도 드라마 세트장, 대장금 드라마 세트장을 금산에 유치해서 우리 금산을 널리 알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이처럼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.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.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향 금산의 발전에 이바지해보고자 금산군수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.